안녕하세요. RS 제이입니다. 반가워요. 방금 반가 반가 이렇게 말을 보냈네요. 또 오랜만에 왔죠. 지난번에 사실 기분 좋은 소리 모음 일을 올리고 나서 투도 그때 같이 녹음했어가지고 투도 좀 며칠 뒤에 올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인 오디오북 사운드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녹음을 했는데 하는 동안에 제가 너무 심취한 바람에 말이 너무 빠르게 녹음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RS 제이입니다.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되게 마음이 막 급했는지 아니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던 건지. 이런 속도가 돼버려서 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있고 또 사실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그 다음 업로드 할때 그거 올리고 나서 롤플레이를 하나 생각했던 게 있기 때문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제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바람에, 유튜버 중에서 이제 연기가 들어간 ASMR 하시는, 네, 유튜버 분들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제 다리 주변에서는 저희 집 강아지가 들으면서 심하게 거슬리는 부분은 제가 편집을 하겠지만 제 말이랑 겹치게 되는 부분은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너무 오랫동안 업로드를 하지 않아가지고 기다리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동안에 ASMR을 올릴 전에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막 호기심이 더 크고 이런 소리는 녹음하면 어떻게 들릴까? 이 소리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던 때에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기분 좋은 소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게 가장 ASMR 하면 대표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브러싱이 있죠. 제가 그 초반에 브러싱을 할때제 머리로 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 머리카락이 단발머리였어요. 좀 짧은 단발이어서 이게 소리가 비는 소리가 좀 길이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짧게 슥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길렀겠다 싶어서
쿠션 브러쉬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같이 영상으로 봐야 좀더 ASMR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내년에 뭐 카메라를 손톱을 쓰지 않고 손끝에 살로 만지면요. 손톱을 사용해서 건드리면
브러쉬 사려고 하는데 마땅히 비싼 걸 사야겠다 생각은 한건 아니라서 미샤에서 그때 얼마 주고 샀더라? 몇천 원 주고 산것 같은데 가격 대비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뒤에서 참 소리도 많이 내네요. 꾸님이가 또 다른 빛 하나는 왜 우리 드라이할 때 쓰는 롤빗 있잖아요. 따끔따끔한 거. 그 빛을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 머리를 한번 빗어봤는데 소리가 그렇게 썩 제가 원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다른 대용품으로 브러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귀찮아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자기 전에 빗어주는 게 두피 건강에도 좋고 머릿결 관리에도 좋대요. 저도 그래서 습관처럼 빗지는 않지만 인조털이었는데 지금 이제 빗질을 하려고 하는 거는 부직포 같은 부직포에 가까운 천이에요. 아시겠죠? 갑자기 뜬금없기는 한데 약간 울 소재랑 느낌이 비슷해서 하는 말인데 제가 겨울을 좋아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이 너무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이렇게 울 함유량이 높은 스웨터를 못 입어요. 근데 그게 높아도 뭐 당연히 못 입는 거고 웬만한 울 스웨터는 거의 다못 입고요. 그리고 왜 우리 뒤쪽에 뭐 브랜드 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도 엄청 예민해서 간지럽고 따갑고 그래서 떼어내고 입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래도 울이 들어간 옷이 따뜻하고 좋은데 그런 옷들을 입지 못하니까 또 춥고 추위를 또 많이 타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빗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것보다 문지르는 거에 가깝네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아비노에서 새로 출시한 건지 아니면 원래 있는 제품을 홍보차 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비노에서 스킨 릴리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오늘 샘플을 30g짜리를 신청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디로션 찾다가 한번 써볼까 해서 신청했더니 왔네요. 이게 Moisturize and relieves sensitive or itchy skin due to dryness.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완전 근래에 나온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출시되고 나서 좀 밀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홍보용이라고 그 우편 봉투를 불투명한 비닐에 보내주셨는데 그냥 우편함에 꽂혀 있으면 나쁜 마음을 가진 저게 뭐지? 로션인가? 하고 훅 가져가 버릴 수도 있을 것 물론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분은 없겠지만. 종이가 한장 남았네요. 네, 광고 톤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병원 화장품만큼 만족스러운 아비노로 2주 후 건강한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사용 전, 사용 후 사진 있고. 아,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순수하게 제 신상 정보를 넣어서 뭐 한국에서 네, 신상 정보라는 건참 원래 다들 공유하고 쓰는 거지만 아무튼 소중한 제 신상 정보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2주 만에 피부 건조 4가지 증상 관련 피험자의 80% 이상이 개선 경험. 눈에 보이는 확연한 비포 앤 애프터의 바이 아임 소울님. 아비노만 발라줬을 뿐인데 효과는 대박. 바이 강국. 흡수도 빠르고 끈적임이 덜해서 바르고 바로 활동이 가능이라고 합니다. 더머톨로지스트 어차피 테스트를 했다고 해도 사람마다 화장품에 대한 반응은 다르니까요. 되게 조그매서 귀엽다. 핸드크림 대신 들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튜브 위쪽.
비누 스킨 릴리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트리플 오트 컴플렉스와 쉐어버터 성분으로 심하게 건조하거나 예민한 피부에 풍부하고 빠르게 흡수되어 하루 종일 촉촉하게 피부를 건조함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극심한 건조함으로 인해 거칠거나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 따로 마개가 있는지 봐볼게요. 네, 마개가 따로 있네요. 사실 샘플 부분은 없을 수도 있는데, 세심한 것 같아요. 원래 다 로션들이 바르면 촉촉한 게 정상이지만. 아비노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특별한 향은 없네요. 향이 들어간 뭐 제품들도 있는데. 핸드크림용으로 갖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렇게 한번 손등에 발라본 게 달아서 좋다고도 안 좋다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많이 건조하고 예민한 편이라서 화장품 살때좀 고생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비노는 다 편하게 샀던 것 여러분들을 봉투 속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봉투 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만 발이 저려오는 바람에 녹음기를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 좋은 꿈 꾸시면서 잘 자요.